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아멘. 벌써 창세기 4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서 쫓겨났죠. 쫓겨난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며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행복하게 살던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곳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감옥은 어떻습니까? 극히 제한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우리가 죄를 지어 쫓겨남으로 먹을 것과 죽음과 질병을 걱정해야 하고 자녀 문제로 평생 눈물을 흘리고 속이고 속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사건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죠. 1절에서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라는 두 단어가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와가 임신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어떤 예언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기억났을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스러운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하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후회했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해산의 날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고통을 경험하죠. 해산하는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 중에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이를 낳았을 때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게 해주신 사실 앞에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인류의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 후에 한 아들을 또 낳았죠.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2절을 보면 두 아들의 직업이 나오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될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관리나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농사와 목축업을 했죠. 그러나 이 목축업과 농사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쉼없이 수고로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달리며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고통을 겪다가 집에 돌아오죠. 그러면서도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나마 그런 직장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철이 들었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듯이 인간이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제는 제사로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인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상대와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상대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인간은 외로운 존재거든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는 철든다 그러거든요.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을 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을, 이런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철이 든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자기들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람만이 제사를 지냅니다. 동물이 제사를 지냅니까? 동물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동물입니다. 사람은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제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제사 지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를 더 이상 만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돈이 없는 겁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먹을 게 없는 겁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하고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거룩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는 인간 안에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감추어주는 행위입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지내는데 빈손으로 제사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가져가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뭘 가지고 갈까요? 농산물을,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아벨은 목축업, 축산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할까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곡식을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잠이야 죽겠는데,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아니, 잠 다 설치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는답니다.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20년, 30년 동안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자기는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러 왔느냐. 형식적으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불쌍해서 나라도 자리를 메꿔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내 죄를 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훌륭한 교회에서 인테리어가 잘 된 교회에서 음악 빵빵하게 울려 터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가 피곤하고 재물을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과 찬송으로 기쁘게 하려는 모든 게 다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피가 있는 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피가 있는 손이 뭡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이 악을 버리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는 형태가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왔다가 아 내가 누군가 싸웠어 그게 내 마음에 양심에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봉투 교회에 놔두고 그 싸운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화해하고 와라. 참된 예배란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헌금이 없어서 그럴까요? 설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금요 철략 기도 별걸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부흥과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교회가 커가고 교회의 재정이 풍부할지는 몰라도 참된 예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참된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헌금 1000만원, 100만원, 1억을 하면 뭐합니까? 안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형식 안에는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서와 프로그램의 반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 내가 늘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안 나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왠지 배 타고 나가다가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아. 찜찜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예배가 아니고 은혜의 예배요, 문자의 예배가 아니고 영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방자하고 교만하고 전통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자꾸 봐요. 예배가 진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하나 받았습니다. 뭡니까? 너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겁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마치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입니다. 아벨이 양의 양 새끼로 제사를 드렸죠. 양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피가 바로 죄를 가리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죠. 죄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가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준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져야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는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네가 참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때는 가죽옷을 입히고 어린 양을 바친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망원경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흐릿하죠. 잘 안 보이죠. 똑같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사물이 정확하게 잘 안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이 흐릿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면서 길을 정확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삐뚤빼뚤 삐뚤빼뚤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을 정확하게 딱 맞춰준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십자가가 없네요. 내일 십자가가 생길 겁니다. 아름다운 십자가가
생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와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날마다 송아지 죽이고 양 죽이고 비둘기 죽이고 사방에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합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소를 죽여야 되고 양을 죽여야 되고 그거를 수천 년 동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 우리 죄가 비로소 씌어지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된 겁니다. 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단순히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6절로 14절을 보면 우리는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드려서 안 받았으니까 나도 가능하면 동물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게 뭐 죄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직업이 농부인데 당연히 농산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동생에게 찾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이라도 빌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양을 못 빌리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좀 커, 내가 덩치도 크고 내가 좀 잘났어, 나는 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우리 집에 100만 원이 있고 이 사람 집에는 5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성경은 큰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라는 거,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 하나님은 에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택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에스가 훨씬 더 사냥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직업과 상관없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하여.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절당한 그 느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낙태를 결심하고 임신했을 때 아이를 떼려고 했던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을 해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들끼리 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입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남편이 나를 낙태하지 않을까. 이 낙태란 말은 뭡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상대방의 비위를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거절당하는 것의 연속이죠. 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요. 내가 저 여자한테 청혼을 했는데 떨어져요.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거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방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하려고 그래서 먼저 공격합니다. 이 거절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어떤 상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치유가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이 불편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확 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를 금방 안 냅니다. 차분하게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참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오늘 모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품어줍니다. 내 새끼가 좀 잘못해도 어디 가서 욕을 들어도 그 사람한테는 나쁜 놈이지만 내 새끼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잖아요. 그게 부모인 부모. 거절당한 사람. 이런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안 받아줄 거라는 이런 거절감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사를 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인사를 해도 나는 안 받을 거야. 내가 다음에 너를 만나면 난 인사 안 할 거거든.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굴은 사나워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지내는 거지. 만약에 도시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누가 사귀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럽니다.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이 있죠. 좋은 향수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런 사람의 얼굴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얼굴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 안에 있는 내장이 깨끗해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교회에서 오면 고칩니다. 이건 무엇을 고치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고치는 거예요. 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나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늘 기쁨으로 살면 내 안에 병도 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 와도 갤갤갤갤하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줄 알았던 기대감은 무너지고 더욱 나빠집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성령의 예배, 사랑의 예배, 용서의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요즘 우리 집사님 얼굴이 변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더 변해야 돼. 얼굴이 활짝 펴야 돼. 얼굴이 그냥 해같이 변해. 저 사람만 쳐다보면 그냥 괜히 가까이 가서 말도 걸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일부러 막 찾아가고 싶어.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아벨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상처도 떠나갔습니다. 분노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늘 기쁨으로 밝아져 밝아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그런 예배는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당당하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어깨를 펴고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죄를 가리워주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드릴 것인지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영적인 절대자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없고 가장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